입맛 없을 때 입맛 돋게 하는 것이 젓갈이지요. 지난번 기장에 있는 대길수산에서 보내준 멸치 젓갈이 있는데요. 제가 멸치 젓갈 무쳐서 먹는 걸 보고 보내주셨네요. 오늘은 멸치 젓갈을 무쳐보겠습니다. 이 멸치 젓갈은 작년 가을에 담근 것 같아요. 아직 살이 탱탱하게 붙어 있지요. 아래쪽에 있는 멸치를 좀 건져서요 무쳐 볼 건데요.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있는데요. 이태리에서 엔초비 소스를 만드는 영상을 봤어요. 그 젓갈을 만드는 건데요. 멸치 하나하나를 일일이 머리, 내장, 꼬리 다 떼어내고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소금에 절이는 영상을 봤습니다. 그걸 보고 저도 한번 그렇게 담가보려고 했는데요. 잘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대길수산에서 보내준 멸치로 다시 한번 무쳐볼 건데요. 멸치는 체에 걸러서 국물을 좀 빼주고요. 다듬을 때 머리와 내장을 빼줍니다. 양념으로 쓸 청양고추를 쫑쫑 썰어줍니다. 그리고 양파 반개도 바둑판 모양으로 썰어줍니다. 채반에 받쳐놓은 멸치는요 좀 국물이 더 빠지도록 꾹꾹 눌러서 국물을 좀 더 빼주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. 청양고추하고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야지 비린맛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무쳐주면 되는데요. 통깨, 고춧가루,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서 골고루 무쳐줍니다. 고춧가루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계속 좀 더 넣어줬습니다. 식초 한 스푼도 더 넣어주고요. 청양고추도 모자란 것 같아서 두 개 더 썰어 넣어줬습니다. 봄철에 달아난 입맛 잡는 데는 젓갈이 빠질 수 없는데요. 오늘은 멸치 젓갈을 무쳐봤고요. 이따가 상추에다가 얹어서 싸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. 오늘은 이렇게 멸치 젓갈 무침을 해봤습니다.